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이제 이 발음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닥터 K가 미국의 본토에서도 이제 시청자가 시청을 하고 있고, 자,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4개국에서 동시 방송하게 돼서 참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가열차게 새롭게 시작하고 있고, 해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또 바닥을 탈피하고 있다. 그죠? 그것이 우연이었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다우존스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플러스 0.75%까지 다시 추가 상승하면서 이제 60일도 뛰어넘고 240일 그리고 120일의 저항선까지 그냥 거의 큰 조정 없이 그냥 쭉 올라오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나스닥 플러스 1.29% 상승, 60일 완전 확실하게 돌파 안착하고 240일 120일에 저항권까지 조금 그래도 이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다우존스는 조금 조정받을 확률이 더 높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위에 여기 저항선까지 좀 치고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번 주 전망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거의 급등에 가깝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불을 뿜고 있죠. 파이어! 그죠? 자, 독일도 이제 여기 깨졌던 저점 부위를 돌파해내고 60일 안착하고 있고요. 자, 영국이 조금 브렉시트 부결되고 난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프랑스도 괜찮은 모습이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상해 종합 주가지수도 여기 오늘 정도에 120일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좀 좋겠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그죠? 그리고 니케이도 상승. 자, 전 세계가 상승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환율 자 비교적 박스권 중단에서 상단 쪽으로 가다가 다시 밀려줬거든요. 닥트케이 이날 수표 바꿨습니다. 야, 잘했지, 그죠? 욕심 부리고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으면 또 그죠 한참 기다릴 뻔했는데 그냥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현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크게 올라갈 이유 없다. 제가 현장에 있는 외환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주식시장 올라가고 외국인들 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까요? 좀 이상한 질문인데요. 그 사람도 부산은행 직원도 저 닥터케이 구독자입니다. 그것은 닥터케이님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겠대요. 근데 이제 원래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좀 이상하다 싶었던 상황은 해소됐습니다. 환율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 지금 인버스 투자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주가 하락 방향에 베팅한 사람도 좀 있어요. 자, 여기 부위에서 흔히 생각하기로는 여기가 저항권이기 때문에 깨지면 안 되는 선, 깨졌고 올라가니까 자꾸 저항받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 쪽으로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풋옵션 매수 지수 하방이죠. 선물 매도를 때리면서 이쪽에서 하방 쪽을 노렸으나 외국인이 그냥 끌어당기면서 120일도 그냥 돌파해버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추세 이렇게 선을 꺼보면 지지했던 추세선 하단이 이탈됐기 때문에 저항의 역할을 한번 했고요. 여기 이제 저항권 왔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장대 양봉을 뚫지 못한다면 여기서 좀 저항받을 가능성 좀 있다라고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를 세워갑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뚫으려면 기관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이걸 다이렉트 뚫을지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석적으로는 이제 쉼없이 좀 왔으니까 조금 주춤할 때도 되었다. 그러니까 주 초반에는 너무 폭락 아니고요. 적당하니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120일 인근인 2162 여기만 잘 지지해낸다면 그러니까 아래 꼬리 달고 땡겨 올린다든지 은봉인데 크지 않고 이렇게 크지 않고 적당하니 아래 윗꼬리 달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정도 지난다면 양봉 3개거든요. 양봉이 3개 쓰면 비교적 좀 쉬어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정석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조금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우리 쪽에는 좋은 거 아닙니까? 포트폴리오 탁득해 100% 들고 가고 있는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큰 전강판 보면서 전체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 예상 동시효과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말레이시아의 흥기님 들어와 계시고, 자, 신소우라고 부를게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차피 현지 살고 있으니까 신소우 미국에서 들어와 있고, 제이야 골프장 잘 돌아가냐? 자, 등등등등 다 반갑습니다. 자, 기영님도 반갑습니다. 먼 길 와줘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재성님, 야, 유튜브인 것 같은데요. 구독자 저 빵상빵상 하던데 서로 윈윈 하죠. 닥터K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끝내주는 유튜버 같은데요. 저도 재성님이 대구에서 근면선 성실, 자, 맛있는 국수집, 그리고 돈가스 하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대구에 계신 분들 계시죠? 근면 성실 치고 한번 가서 맛있게 식사 한번 하시기 바라고. 자, 다들 반갑습니다. 유튜버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왔다 간 겁니까? 됐습니다. 저는 와, 끝내주는 분 한 분 왔다 이 생각했는데. 아, 웃겨. 다른 먹방 유튜버인가 보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전자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이야! 셀트리온 현재 동시효과 21만 1000원. 닥터K가 20일 넘어갈 것 같은 느낌 자꾸 든다 했거든요. 이 추세 그냥 스타트 여기서 시작해서 쫙 들어올리면 22만까지 가죠! 에버바디 소리 질러! 예이야! 이야, 셀트리온 어떻게 사업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현재 동시효과 코스피 0.01% 상승, 그리고 코스닥 지수 0.5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이야. 그래요. 유튜브 오셨다. 예. 해주님도 오셨고, 그죠? 여러분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닥터K가 이야기하는 논지가 뭔지 알 겁니다. 한번 잘 받아들여 보십시오. 무조건적인 중장기 투자자는 중장기 투자라고 중간에 매도 시간을 넣었는데 무시하면 안 된다. 모른 척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가슴은 분명히 찌릿찌릿했을 거예요.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중장기 괜찮으니까 이렇게 위로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갑니다. 자, 코스닥 IT도 괜찮고요. 조선, 자, 현대중공, 그죠? 괜찮고, 대우조선 플러스 출발 예상, 예이야! 사자마자 갑니다. 현대건설 플러스, 예이야! 그죠? 골고루 포진시켜놨어요. 왠 줄 알아요? 지수가 올라가면 업종 대표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하면서 쫙쫙쫙쫙 가거든요. 그죠? 지금 삼성 SDI 플러스, 예이야! 어스템 임플란트 보합, 예이야.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어디 갔냐? 나중에 보고요. 살짝 밀리고 있는데 상관없어. 어저께 많이 올라서 3.1%입니다. 자, 그래서 골고루 포트폴리오 분산해놨기 때문에 전체 플러스입니다. 그지? 레이첼 양, Your port color is red. 이러면 완전 콩글리시 같겠지. 신소가 있어서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다. 자, 양호합니다. 양호해. 그죠? 자, 딴 거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딴 거 쳐다볼 필요 없고, 강세 유지하느냐 아니면 처지느냐 그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죠? 가능하면, 자, 지수 봐야 되는 분들은 여기 안 깨야 돼요. 그죠? 안 깨고, 여기 안 깨고 분봉 5분봉입니다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올라가면 최고 좋고요. 빠져도, 그죠? 여기 절반권인 120일 2160만 안 깨면, 여기 안 깨면 별 무리 없다. 조금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권역이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올라간다? 예상외로 베리 굿이다고요. 그러면 신소 어차피 손절 늦었어요. 조금 더 버텨보든지. 뭔가 하면요,
인버스 지수 반대 방향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데 닥터케이 이제 코스닥 인버스도 관심 있고요. 그죠? 코스닥 인버스 인버스입니까? 인버스입니까? 발음 정확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죠? 여기 121, 241까지 한번 버텨보시라. 이왕 늦었으니까. 그죠? 여기서 반등 넣을 때 끊고 넣은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관심 종목들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어. 그죠? 어스템 임플란트 이거 마이너스 1%? 여기서 들어가서 3% 넘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자, 여기 상단이 다 그건데 다 풀었습니다. 셀트리온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매일 보니까 갖고 있다는 것 같은데. Since so young 남겨주세요. 프로 골프랍니다. 골프 프로면 프로 골퍼하고 같은 말입니까? 그 말이 그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프로 골퍼랍니다. 프로 골퍼. 없다.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종목 움직임에 더 집중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판단 여러분들께 방송하다가 종목 포인트 많이 놓쳤거든요. Say you loud, are you there? 이거 딱 시작하면 적당히 시작하면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야 대우조선 해양은 뜨니까 좀 그렇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사놓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도 그러면 말씀드려야죠. 코스닥도 강세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700안 깨면 상관없다. 자 121일 지지, 5일 지지만 된다면 일봉상 큰 문제 없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강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았고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요. 자, 얼굴에 미스트 좀 뿌리고 땡기네요. 로션도 발랐는데. 죄송합니다. JJ야, 대형제약 들고 있던가? 대형제약. 그래도 계속 한번. 대형제약도 오르고 있네. 그치? 대형제약 적당히 올라가면 적당히 홀딩. 잽싸게 팔지 마. 올라가다 아래꼬리 달면 팔아. 이거 하도 흔들림 심해. 잘 가면 19만 4천원권까지 있죠. 팔아먹었고 빠진 것 같아 팔아먹었고 다시 사놓고 JJ를 내가 아끼는 이유가 있다니까. JJ는 단타꾼의 기질이 있어. 파다닥 그려. 그걸 그러니까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지금 삐딱선을 타서 그렇지. 제2의 지우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응? 대표 선수 지우.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 승부 걸어, 인생. 젊었잖아. 이거보다 잘 해내면, 잘못하면 깡통 차는 거고, 잘 해내면 이거보다 괜찮은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쉬워서 그렇지, 그게.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이 필요하고 해서 그렇지. 여기 다 들어가라 그랬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있나 없나? 여기 없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야 자 차트 승부 걸어버려 그냥 인생 돈질로 막 해라는 게 아니라 공부해봐라 말이지 미친 듯이 친구들이 야술 한잔 하자 야 요새 내가 좀 몸이 안 좋다 하고 거짓말해 그리고 공부해 망하면 친구도 없다 잉 진짜입니다 야 뜬다 뭐가 뜨냐? 옆에 뭐 하나 뜬거 있다, 붉은 거. 야, 오스템 임플란트 싸!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싸! 세일 듣고 있냐? 자, 다 말고, 30% 살거 중에 10% 정도 사는 겁니다. 사 들어가세요.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 간다! 3.3%! 예요! 아, 창이야! 좋아 죽겠지? 셀트리온 팔아먹고 엎어 친게 대우조선 해양 사자마자 4% 간다야. 야, 현대건설 팔지 마라 그랬어. 올라가고 있어요. 셀트리온 던져라 그랬습니까? 가고 있어. 자, 삼성 SDI 조금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SK 이노베이션. 자, 아까 낙폭 만회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사면 돼요. 자, 옆에 놔두고 봅니다. 여러분들 안 보여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시장 상황. 현재 출발. 외국인 또 매수세 들어왔어요. No problem. No problem.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사. 나머지 다양호. 대우조선해양 날아간다고. 야. 그죠? 셀트리온 고점 뚫는다. 예야.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22만원이 보인다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올라간다고요. 여기까지 뚫고 가, 강하게 뚫고 가면 던질 필요 없습니다. 홀딩입니다. 여기에서 윗골이 달기 시작하면 조금씩 챙기세요. 자, 채팅 날려야지. 오, 자 이거 봐봐. 우리 0K야 알아서 딱딱 날려주잖아. 나머지 다 홀딩 쳐. 나머지 다 홀딩.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매수 가능. 나머지 다 홀딩. 야 이거 뭐야 이거. 하, 삼성 SDI가 조금 일단 좀 기다려봅니다. 오늘 전기전자를 좀 조지네 그죠. 아, 아직 수익권이에요. 자 SDI는 22만 6천원 깨지면 조금 조심해야 돼요. 자 셀트리온 갑니다. 셀트리온 간다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아 전기전자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 주춤합니다. JJ야 던지라 그랬어. 던지고 난 다음에 크게 많이 올라간 거 없어. 하이닉스도 적당합니다. 지금 아 영민님 계신가 모르겠다. 영민님 여기 깨지면 73,000원 깨지면 적당히 차익 실현해라 그랬고요. 안 깨지면 홀딩 가능. 나머지 해필 닥터K가 조선주 들어가는데 날아가잖아요. 올라갈 수 있다. 이거 이게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 했는데 퍼펙트 퍼펙트 그죠? 대우조선해양 들고 갑니다. 그냥 들고 갑니다. 윗꼬리 막 달고 처지면서 밑으로 처지면 시초가 훼손하면 35,000원 정도 훼손하면 35,300원 훼손하면 조금씩 던져. 그리고 다시 여기 오면 34,700원권 오면 다시 사놓으세요. 할 줄 아는 사람. 그거 못하겠다면 더 들고 가세요. 전고점까지. 샀다 팔았다 못하는 사람은 좀 더 들고 가세요. 그리고 현대건설 살짝 쉬어주네. 아. 하나케미칼 살 수 있다 그랬고 그죠? LG화학 LG화학 괜찮다 그랬고 이노베이션 와우 그죠? 이노베이션은 일단 60일권을 목표치로 하고 있습니다. 18만 8천원. 그리고 은행 희말이 없어서 이야기 한 적 한도 없고 보험주 별로고 그죠? 나머지 그만. 그죠? 남북 경협이 오늘 조금 와 오늘 쉬어줄 모양인데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BCBCL 별로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약화되고 있다는 건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자 신세계 호텔신라. 야 호텔신라 매도 너무 많이 나와. 안 합니다. 살 수 있는 권역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 매도가 너무 많죠? 이러면 안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기 가격 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오늘의 상황도 좀 잘 판단하셔라. 확 대밀리고 있는데 3% 가까이 빠지죠. 2.8 그냥 패스입니다. 패스. 다 아는 뉴스는 뉴스가 아니다. 셀트리온 갑니다. 예이야. 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겠습니다. 200억 양호. 자 개인이 선물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일단은 저항권에서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크게 못 치고 가고 있죠. 저항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죠? 저항권에서 저항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외국인 현물은 적당하니 들어오고 만약에 선물 매도세가 막 2,000계약 3,000계약 막 늘어나면서 좀 조정받는다 싶으면 조정 좀 받을 것 같거든요. 외국인 선물상 잘 보셔라.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계속 매수 들어오던 게 갑자기 좀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주춤할 수도 있을 모양이네. 그렇다면 판단을 빨리 해야 돼. 자, 개별 종목 보면서, SDI, SDI 좀 처지려고 폼 잡고 있는데, 야, 오늘 전기전자가 처진단 말이죠.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무료 방송인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다 풀었습니다. 그죠? SDI야, 여기 좀 희말이 없는데 요거 고민되거든 약간은. 오스템 임플란트 아직 양호 옆에 보고 있어요. 아, 뭐 너무 큰데. 셀트리온 요봉 깨고 내려오면 던집니다. 10, 21만 2천원 깨면 이거 더 치고 간다. 시장이 지금 흔들린다. 4분의 1만 던져. 4분의 1만 선제적으로 챙겨갑니다. 시장이 오늘 좀 조정 받을 것 같아요. 4분의 1만 던집니다. 지금 4분의 1만 던집니다. 셀4 던져. 챙겨갑니다. 아이고, 영어로 나갔네. 셀, 사. 챙기면서 갑니다. 이 현대건설하고 지금 SDI가 조금 거시기한데, 지금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지금 중요한 상황이에요. 시장이 여기 깨고 내려가면 차익 실현 조금씩 할랍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 4.2 대우조선 야 영영아 대우조선 간다이 한번 날려줘. 셀트리온 욕심 안 내고 챙기면서 갑니다. 유독 강하잖아, 유독. 왜 그럴까? 유독 강하네. 여기서 던지라 그러던가요? 던진 거 다시 사놨어요. 그죠? 여기서 팔아내고 다시 사놓을 줄 알면 사놓으라 그랬고, 여기 인근은 이제 오고 있고, 적당히 끊으면서 가는 겁니다. 끝까지 안 들고 가요. 상황 봐가면서 시장이 지금 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슬 끊으면서 간다고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안 들고 간다고요. 진짜. 자, 그러면 캡처 한번 합니다. 우리 채팅방에 한번 날려드려야지. 자, 캡처. 아, 이거 뭐 어떻게 했더라? 아이씨. 아, 다시. 잠깐만요. 딴 거, 큰거 없죠? 이거 설정하는 걸 하나 까먹었어요, 지금. 알캡처 내가 아니 알캡처 아 빨리 나와 빨리 시간 없다니 이래 설정을 하나 잘못했네. 일단 여러분 잘 보고 계세요. 된것 같은데 이제 한번 볼까? 됐고 저장 됐고 아 저장 아니지 아이 복사 붙여넣기. 자, 무료 채팅방 이 날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직장인들 방송 못 듣고 있잖아요. 그죠? 채팅 날라오면 볼수 있잖아. 그죠? 야, 대우조선해양 안 던져요. 왜 이제 시작했거든. 야, 세유라, 대우조선해양 사라고 그랬잖아. 적당히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 좀 들어서 사자마자 지금 5% 가까이 가는데. 참 틀렸습니까? 찾았잖아. 적당히 사놓으면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응? 창이 봐봐. 사악하니까 사버리잖아. 셀트리온 제끼고 나는 난 다음에 대우조선 들어갔는데 창이야 좋아 죽겠지. 창이야, 월급 한세번벌수 있잖아, 이번에. 야.
저가 죽죠. 풀빵 때렸는데 닥터 K가 거품 물 때는 풀빵 당연히 따라가야죠. 이릅니다. 그죠? 믿음의 크기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 저는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야, 이거 SDI. SDI가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양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사라 그래서 아침에 안 빠져요. 부럽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히야우 히야우. 날 좀 바라봐. 나는 너를 사랑했잖아. 너는 비록 싫다고 말해도 나는 너의 마음 알아. 오 히야 나의 히야 예야 히야우. 아까 사라 할 때 샀으면 또 불었습니다. 사자마자 SDI. 자, 비중 축소하는 거는 본인들 자유. 야 영영아, 그러면 비중 축소했으면 오스템 더 추가해버려. 파란 거 가지고 돈 놀리지 말고 오스템 임플란트 살 수 있다. 자, 현대건설하고 지금 SDI가 조금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시장이 여기 안 깨고 여기 양봉 다시 쓰고 있죠. 기관 외국인 상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외국인 24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240억 선물 매도 규모 크지 않습니다. 일단 양호. 개인 콜옵션 풋옵션 빵상하니까 문제없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양호. 자, 종목들 수급 상황 볼 텐데 그 전에 시장 한번 더 체크합니다. 일단 양호. 코스닥이 더 올라갑니다. 자, 뭐 나 다우처럼 조금 다른데, 그죠? 위에 저항선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약간 0.25. 자, 나스닥이 더 올라간다 그랬죠. 여기 위에 더 열려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저항권이, 그죠? 저항권이 여기 지지고, 여기는 당장은 저항권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좀 더 올라갈 폭이 많다 그렇게 말했듯이 코스닥도 여기까지 더 열려 있습니다. 일단 양호. 닥터케이도 코스닥 하나 들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자, 여기 안 깨면 별 무리 없습니다. 아, 선물 밑으로 더 패대기 치면 안 되는데 개인이 이거 지금 사들고 있잖아요. 기간 외국인이 선물 매도 들어오고 있어요. 밑으로 처지면 곤란합니다. 셀트리온 아까 4분의 1 던졌어요. 셀트리온 4분의 1 더 던져. 셀 4분의 1 더 던져. 자, 이거 툭 쳐지면 여기 내려오거든요. 그거 안 놓칩니다. 먹은 거 잘 챙겨 갈 겁니다. 이제 절반 남았어요. 절반 남았습니다. 셀트리온 너무라 들어오고 있어요. 챙기면서 갈랍니다. 시장이 저항권이라서 뭐 많이 먹는 거 좋습니까? 적당히 먹었어요. 7% 넘게 먹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한번 끊어 먹고 또 먹고 7% 더 됩니다. 됐어요. 절반 들어갑니다. 오늘은 바이오 쪽에 강세 들어왔어요. 반대로 여기 있는 IT 쪽이 좀 약세입니다. 그러나 시장 턴하면 이거 다시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만 깨면 별 문제 없습니다. 227,000원 여기 깨지 않으면 별 무리 없다. 근데 조금 음봉이 크긴 큽니다. 아래꼬리 쫙 잡아 당겨야 된다. 여기처럼 잡아 당기고 못 당기고 밀고 내려가면
여기 저점 깨지면 손절할 비중 확 축소할 겁니다. 이거는 안 좋은 모양으로 넘어가는 거거든. 여기서 땡겨 올리면 양호, 팍 깨면 안 좋은 모양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땡겨 올리지 않겠느냐 일단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합니다. 22만 4천원 깨고 여기 장대 양봉 시초가 깨고 내려가면 문제 있다 그렇게 딱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출석 체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쨌든 1번 눌러 예의야 알아들었다면 그죠? 외국인 매수세 들고 있습니다. 크게 안 쫄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잠깐만요. 현대건설 5일선 깨면 차익 실현합니다. 5일선 깨면 차익 실현합니다.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합니다. 5일선 깨면 이것도 홀딩할랍니다. 잔파도 거르를 납니다. 그죠? 홀딩을 잘해야 돼요. 홀딩을. 그죠? 어떤 건 던지고 어떤 건 안 던지죠. 우상향 잘 가고 있으니까 더 보겠다 하고 셀트리온 우하향입니다. 우하향이고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데 한 번 더 치고 왔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는데 시장 흔들흔들하면 윗골이 달면서 처질 수 있기 때문에 토하기 싫어서 절반 챙기고 갑니다. 더 올라가면 남아있는 거 가지고 더 취하겠다. 빠지면 여기서 반등 넣을 때 여기서 지지하면서 쓱 밀릴 때 반등 시도 넣으면 오늘 말고 오늘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봐야 돼요. 시장 상 봐야 되는데 먹을 만큼 먹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슬 처지고 하루 이틀 정도 적당하니 처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더 좋은 포인트인데 좋기로는 그냥 22만원까지 다이렉트로 갔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안 될 이유도 없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오늘은 바이오 쪽에 확 몰렸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영민님 그게 있습니까? 이거 던지겠습니까? No. 뚫고 올라갔으니까 적당히 홀딩. 그죠? 적당히 홀딩. 아까 같은 논리입니다. 셀트리온은 위에 비교적 60일이 인접했는데 여기 120일이 뻥 뚫혀 있습니다. 올라갈 것 같으니까 홀딩. 아침 바빠서 못 듣고 계시나? 어쨌든 여기까지 보다 많이 열려 있어. 그죠? 똑같은 논리를 적용을 합니다. 그죠? 밑으로 좀 처지기 시작하면 적당히 끊으면서 가라. 시나리오 다 말씀드렸어. 전일 방송에서. 장대 양봉 치고 가는데 뭐 다 던질 필요 있겠습니까? No 라고 말씀드릴게요. 거기다가 오늘은 바이어로 쏠리고 있어요. 그렇지. 레이첼을 5일선 깨면 한 절반 정도 여기서 쑥 들어올릴 수도 있다고. 왜냐면 주도주 군으로 건설주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를 확실하게 주도주 군이라고 내가 말을 못하잖아. 왜냐하면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좀 보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눌려주고 적당히 가는지 여부를 봐야 되고 관심권에는 다 있습니다.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 있죠? 최상의 상태는 아니죠. 그죠? 차상 정도입니다. 밑으로 크게 안 밀리니까. 그러면 73,000원 정도 깨지는 모습 넣으면 차익 실현하면서 가라. 위로 붕 뚫고 가면 좋은데. 그죠? 스트레스 많이 올랐는데. 그죠? 그게 그렇게 쉽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토하지 말고 자 아직까지는 홀딩. 왜? 강한 상승세. 그죠? 여기 깨기 시작하고 하면 조금씩 던져 나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삼성 SDI 그래도 반등 나옵니다. 아직까지 던지라 소리 안 했어. 제 입에서는 본인 던졌으면 어쩔 수 없이 오스템 임플란트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저는 조금 더 홀딩 해볼랍니다. 지지권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 양봉 224,000원 깨고 내려가면 적당히 던져 나갈 겁니다. 그래봤자 손실 얼마 안 돼요. 아직까지 손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또이또이 정도. 남북 경협 약간 쉬어갑니다. 경농 이런 거 꼭다리 사면 안 돼요. 조비 이런 거 꼭다리에서 사면 잠깐은 조비 돼요. 큰일 나요. 꼭다리 따라가면 안 돼요. 엔터테인먼트 처지고 있다 했는데 올라갑니까? 처지고 있어요. 병이한테 뭐 때문에 샀느냐라고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 많이 했죠. 올라갔습니까? No.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 판단 틀리지 않습니다. Perfect 맞습니까? 발음 P-E-R 맞네. Perfect 그죠? SK이노베이션 좀 흔들리네. 이것도 얼만큼 좀 왔단 말이죠. 자 수급 상황 볼게요. 외국계 빵상빵상 상관없고 여기서 갑자기 확 들어왔단 말이죠. 이거 조금만 더 지켜볼랍니다. 유가가 반등하는 큰 쪽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장대 양봉을 박았기 때문에
그냥 약간 삐리삐리하다 올라갈 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잽싸게 막이 떨어진 거다 던져도 되는데 나중에 못 싸놓으면 대응 못하면 손 빤다고요. 그래서 적당히 빠질 것도 어느 정도 조정받을 거 알면서 그냥 홀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빠르게 돌려봅니다. 현대건설 외국계 살짝 매던데 상관없고, 셀트리온 살짝 매던데 상관없고, 절반 매도했습니다. SDI가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약간 흔들흔들하고 있고,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3분의 1 던지세요. 3분의 1 SDI 3 던져. SDI 일단 3분의 1 던집니다. 대우조선해양 더 가네. 던지라 소리 안 했어요 분명히. 왜 이제 시작하니까 안 던져. 자, 외국인 들어옵니다. 안 던져요. 여기까지 끌고 가십시오. 37,600. 왜안 던진 줄 알아요? 조선업종이 강세. 조선업종이 강세라고요. 바이오 강세라고요. 쉽게 안 던진다고요. 조선이 터날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들었다. 7번 눌러. 예이야. 조선주가 약간 휘청휘청 하다가 이것이 주도업종군으로 치고 가면서 전고점 뛰어넘는 시도 나오면 대우조선해양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이야기 들었다. 들었겠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거 정원님 내가 던지라 했습니까? 이거 치고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홀딩하라 그랬죠? 예이야. 3중 뚫고 올라갈 것 같다 그랬어 분명히. 그죠? 여기 앞에서 던지라고 그렇게 거품 물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잘 봅시다 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시장 분석이에요. 업종 분석입니다. 퍼펙트. 그죠? 퍼펙트. 80만 주를 갑자기 드러내. 조선주 드러내. 야, 4년 동안 물려 있던 거 이제 플러스 일보 직전. 아, 외국인이 너무 많이 던지면 안 되는데 다행히 기간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원순이 형님 버전으로 안 되는데. 선물 자꾸 밑으로 꽂으면서 자꾸 매도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저항 받는다, 저항권이라 그랬는데, 그죠? 저항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번에 뚫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죠? 장 시작하기 전에 여기 저항권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대박 갑니까? 저항 받고 있는데, 그렇게 나쁘게 심하게 패대기 칠것 같지도 않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빠지다가 땡기면서 아래 위 꼬리 땡기고 올라가고 왔다 갔다 숨고르기 하는 걸 누구 손에 달려 있다? 외국인 손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 98% 정도는 외국인 선물 새로 좌지우지한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10 이런 거 살아있는 강의 해드리겠다고 광고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11분 지금 오신 지금 신청했는데요. 45분밖에 못 모십니다. 아쉽지만 서울의 신도림역 가운데 회의실 2월 16일 살아있는 강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서울 인근 기다리셨다면서요. 신청 안 하실 겁니까? 상관없어요. 11명한테 제 있는 거다 드릴게요. 핵심 필살기 다 드립니다. 아시겠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부모 형제 경조사 빼고 다 참석 한번 해보셔라.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타 강연회하고 비교하지 마라. 약 파는 데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지 방송 있으니까 닥터K 방송 지나간 거 돌려보면 있어요. 거기 밑에다가 참석 이렇게 적고 하시면 돼요. 저기 있는 재성님은요. 대구에서 오시겠다 하고요. 인실님은 거제도에서 오시겠답니다. 그분들에게는 더욱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재석 예야. 저 아메리칸이에요. 그냥 비하하면서 반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정감 있게 그죠? We are the world 그죠? 우리는 하나인데 그죠? 그럼 자 빈정거리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건 봅시다. 코덱스 저 선물 인버스 밑으로 더 처지네. 그죠?
반등할 거란 이야기, 세게 할 거란 이야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깐족 안 그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왕 늦었으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버텨봐라.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보고 반등 나올 때 제가 생각할 땐 큰 하락 없지 않을까 싶으니까 적당히 손절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정원님 이제 웃음 좀 나온답니다. SK네트워크 가지고 있다. 빨리 영아 물어봐. SK네트워크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체크합니다. 저는 순정이 있어요. 저한테 목 아프다고 그죠? 도라지 환 보내온 정성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곱하기 10 합니다. SK네트워크 홀딩 가지고 있으면 자 5700원권인 20일 안 깨지면 그대로 홀딩하라. 날려줘 빨리 영희. SK네트워크 홀딩 자 차트 친절하게 차트 자 어떻게 이번에는 외국인 보자. 야우 외국인 들어온다잉 그죠? 기관 들어오네. 던지지마 홀딩. 그리고 돌파해냈네 여기 양호. 그리고 여기 좋으니까 20일 깨기 전까지 홀딩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 거야. 이제 누가 이래 줍니까? 무료예요 여러분들. 이거 날려드리고 이거 지금 무료로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유료에서 저보다 더 자세하게 해줍니까? 있다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좀 한번 들어볼게요. 돈 내고. 왜냐하면 닥터K 나중에 자신감 있게 론칭할 겁니다. 대우조선의 양 5.7% 예이야. 창이야 간다야. 세우라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간다고 창이 좋아서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팀장이 부르면 아 좀 기다려봐요 하겠네. 야 간다 그랬어 분명히. 창이야 그래도 앞일은 모르니까 너무 버티지 말고 대우조선 간다고요. 프리덤 야우 간다 그지? 영민님 셀트린 헬스케어 더들고 갈 필요 있어요. 더들고 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방송에서 셀트린 헬스케어 더 가네 던지지 마세요. 언제 던진다? 여기 73,000원 정도 깨고 내려오면 슬슬 던지세요. 여기서 음봉 보이면 나 이거 체크 못합니다. 못 올라타고 음봉 떨어지기 시작하면 4분의 1씩 던지고 더 처지면 또 4분의 1 던지고 더 처지면 4분의 1 던지고 토해내지 마세요. 닥터K와 함께하는 팀K는 안 토해내. 더 올라가면 먹은 거 가지고 여기서 다시 사보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먹은 걸로 만족. 풀빵이잖아 풀빵 그죠? 예이야 풀빵. 오스템 임플란트 안 쳐졌어 사라고 난 이후에 그냥 적당히 들고 갈 만합니다. 전고점까지. 병이야 너 대우조선 가지고 있나 혹시? 기억이 잘 안 난다 야. 대우조선 들어갔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날라간다 야. 여기 있는 것 중에 최고 크게 날라가지. 여기 있는 것 중에 최고 많이 올라간다고 지금. 5% 이상 올라간 거 없어. 이게 최고야 지금. 해필 조선주야. 시장 판단 정확했어. 정확했어 정확. 그런데도 강의 들으러 안 올 겁니까? 만사 제끼고 오시라니까. 만사 제끼고 오시라니까 터져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자마자 6%씩 막 날라댕기는데 잡줍니까? 조선주 간다고 했는데 날라가네. 그런 거 한번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핵심 필살기 강의 안 드린다고요. 다른 데 약 파는 거하고 달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은 아니에요. 오늘의 마지막. 맨날 광고할 겁니다. 그죠?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나무 씨 나무야. 야, 쟤는 대단해. 셀티는 또 먹었잖아. 야, 참. 무패 신화 정나무 선수. 야, 참. 나무야오. 영아 남겨. 나무 강의 들으러 와라고. 나무 강의 들으러 와라고. 삼성 SDI 3분의 1 던졌어요. 여기 깨지니까 3분의 1 던졌습니다. 여기 깨지면 또 3분의 1 던집니다. 자 영아 22.5 그러니까 225,000원 깨지면
3분의 1더 던집니다. SDI. 아, 3분의 좀더 버틸까, 이거. 일단, 취소, 취소. 일단, 수남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아, SDI. 아, 왜 이렇게 동력 심하지, SDI가? 이거 뭐, 아, 너무 세게 밀린다. 아까 그거 22만 4천원 깨지면 22만 3,500원 여기 저점 전일 양봉 훼손하면 또 3 더 던져. 여러분들 저 시험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무료로 시험 가동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께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면 무료로 뭐 드린다 이게 아니라 그냥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2년째. 그죠? 아, 셀트는 처지죠. 절반 던지려 했습니다. 분명히. 현대건설 아직 던지려 소리 안 했어요. 그죠? 분명히. 5일선 깨면 던지려 했어요. 자, SDI 던진 거는 오스템 임플란트 들어간다 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던지라 소리 안 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냥 지켜본다 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불었습니다. 세연님, 땡큐. 아직까지, 저 카톡으로 봤습니다. 땡큐입니다. 땡큐. 야, 셀트리온 좀 더 던져버려. 조금만 더 봅니다. 절반 던졌기 때문에 20만 천원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하, 잠깐만요. 외국 매수세 보다 큰거 먼저 생각해야죠. 버디 이거 너무 크게 밀리니까 위험 관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땡겨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딴 거 있으니까 큰 손실 없잖아. SDI. 그리고 SDI 파는 거 가지고 오스템 임플란트 들어간다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그죠? 그럼 여기서 약간 그 시기인 거 여기서 올라가 먹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 하는 건데 여기가 올라갈 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간다고요. 아침에 사. 뭐 살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사. 올라가네. 자, 모든 것 중에 최우선 뭐다? 지금 현재의 차트 상황입니다. 현재 차트 상황이 가장 최우선.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이런 거. 그보다 더 우선 뭐 시장 상황. 시장이 지금 많이 못 올라갈 거라고 미리 예측했습니다. 네, 조정권이라고 했거든요. 나무는 닥터K방의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꼭 와라고. 그리고 그동안에 한 번도 얼굴도 못 봤는데 꼭 와야 된다 라고 영화 좀 남겨라. 상징적인 인물이다. 노컷으로 상징적인 마스코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와라. 만사 다제치고 오라고 내가 이야기한다고 좀 남겨줘. 노 손실이랍니다. 노 손실. 하루 이틀 아니고 작년부터 했어요. 6월달인가 풀빵 질러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 먹고 그랬습니다. 던질까요? 53만원에? No. 해가 55만원까지 끌고 가게 만들고 했습니다. 방송에 다 있습니다. 또 미쳤네. 대우조선의 양. 6.37 예이야! 한 번 더 소리 질러! 예이야! 와. 아, 미쳤어. 던지라 그랬습니까? 안 던져. 와, 미쳐. 완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밑으로 대박 깬다 그랬습니까? 대박 깨진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30분째 맞고 있어요. 야, 그거 뭐 신두가 몰라 라고 이야기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안 쉬운 말입니다. 밑으로 올라갈 겁니다. 밑으로 뭐 대박 깨질 겁니다도 아니고 적당하니 있을 거라고 했어요. 분명히
현재까지는. 그거 36분 맞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수 향방 맞추는 거 안 쉬워요. 그게 선물 옵션이거든요. 36분 맞춰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확률 높아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외국인이 쉽게 매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뭐? 프린트 스크린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 다시 이거 아니다. 프린트 스크린. 아, 이 프린트 스크린을 따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바뀌어서 그래요. 아, 이렇게 바로 되구나. 헷갈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뭔가 하면요, 외국인이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죠? 외국인이 이렇게 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수를, 물론 이거 하는 거는 그냥 그겁니다. 컨트롤 밑에 지금 깨고 있죠. 이렇게 컨트롤입니다. 너무 세게 못 가게 만드는 거. 밑으로 하방으로 때리면 어떻게 된다? 이거 막 깨면서 막 깨지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긴, 이거 좁이 된다고. 이거 신나게 사놨는데 이거 살려면 뭐가 움직였다? 시총 상위가 움직였다고요. 외국인이 뭐 잡주 살 것 같습니까? 너 시총 상위 사가 실컷 사놨는데 자기들이 선물로 개패듯이 패버리면 여기 마이너스 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냐 말이죠. 그리고 매수도 들어와요. 460억 세게는 안 들어오지만. 그러면 적당하니 하다가 흔들흔들 하다가 장 나중에 쑥 들어올리면 여기 인근에 턱 수도, 이렇게 빠질 수 있어도 여기 인근에 턱 수도 배놓으면 아래 윗꼬리 다는 도치 정도로 끝난다고요. 그러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1700계약 밑으로 매도 때리는데 시장이 박살이 안 나고 그냥 적절하게 위에 있죠. 뭐라고요? 세게 때린 게 아니라 사오는 거에다가 그냥 모놀러게 정도로 올라오냐? 설정 매도. 왜? 나는 사놨다이. 나는 미리 사놨어. 선물. 여기에 만 계약도 사놨고 2천 계약도 있고 사놨어. 올라오냐? 그냥 살살 때려줄게. 그래. 온나. 모놀러가게 하면 그냥 위에 커버치고 있는 겁니다. 위에 모놀러오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정답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 그렇게 가열차게 들어오던 프로그램이 슬쩍 휘청거리고 있고 차익은 마이너스인데 비차익은 그래도 들어오고 있다. 양호. 그러면 비차익이 들어오면 나쁘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아침 사라 그랬는데 한 번에 사지 말고 채팅방에 좀 날려줘라. 한 번에 사지 말고 아침 사라고 했는데 그게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네 번 나눠서 지금 한번 사고 20일권인 56,000원, 아 57,000원 건 여기 57,000원, 아니 57,000원 아니지, 56,000원 건까지 살짝 밀려도 한 번 더 사나고 그럼 두 번 산 거고 나머지는 두 번은 좀 더 지켜보면서 나중에 채팅방에서 날려드리겠다. 유료방 중에 이렇게 자세하게 해준 사람 있어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침에 지지 얼마, 매수 얼마, 저항 얼마, 매수 얼마, 그 다음에 목표 얼마, 손절 얼마, 끝. 그런 거 아닙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매수 타이밍 여기 지키면 문제없다. 우리 창욱이는 또 사자마자 또 플러스다. 그죠?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무료 봤습니까? 청룡님도 한 번씩 보이던 분인데 닥터K 이제 무료 채팅방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침 바쁘니까 나중에 저녁 방송이나 아니면 댓글에다가 댓글 남기면 그 이상한 애들이 막 보낼 수도 있는데 비밀 댓글을 남길 수 있으면 남기십시오. 채팅방 초대할게요. 하고 싶은 분들. 그 대신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 닥터 K. 아, 채팅방. 오픈 채팅 들어가면 닥터 K 검색하면 1대1 채팅 아마 검색될 겁니다. 남기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네. 채팅에 들어가서 닥터 K 한글로 치면 나옵니다. 유튜브 최강 방송 진행자, 증권 방송 진행자 이렇게 딱 타이틀 달아놨습니다. 자, 오늘 수익 극대화해야 되니까 10시까지 연장 방송합니다. 자, 레이첼아. 아니다, 내가 할게. 농담이고. 아, 상관없어. 뭐, 적당하게 갈 거니까. 여러분, 제 본업 제껴가면서 지금 여러분들 방송한 겁니다. 대우조선 7% 가네요. 미치겠다, 진짜. 사자마자 7%, 여러분들. 사자마자, 셀트리온 8% 이후에 또 사자마자 7%. 여기서 샀으니까 더간거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더 돼야 되니까. 뭐, 계산도 안 나온다. 한8% 되겠네, 그죠? 야, 병이야, 너 가죽이 못 샀다. 아유, 참. 3~4개로 분산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JJ야. 너 가진 거는 자꾸 빠지고 그렇잖아. 대형 제약도 그렇고. 포트폴리오를 좀 뿌려라니까 4개 정도로 SK 이노베이션 밀리네. 아, 참. 여기 깨질 때 조금 던질 줄 알아야 되는데. 아. 그쵸, 솔라분님 그겁니다. 아유, 여러분들. 자기 종목 자기가 체크해야 돼요. 다른 거 시장 판단한다고 방송한다고 이거 놓쳤어요. 이거 약간 끊었었어야 돼요. 그죠? 알아서 자기들 끊어. 알아서 자기 해야 돼요. 아까 영이 봤죠? SDI 좀 끊었습니다. 후레 끊은 건 그러면 오스템으로 들어가. 딱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약간은 끊었었어야 돼. 더 처지면 이제 아, 좀 늦었거든.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죠? 여기서 튕겨 올라갈 반등 타임이 있어서 그래요. 더 지켜보십시오. 자율 대응하십시오. 아, 던지는 모양이네. 이야기 듣고. 안 던져도 되는데. 더 처진다? 시장 모양, 이 모양 희한해지는 건데, 그러면. 알아서 좀 던질 줄 알았어야 된다. 올라갔다가 튕겨 내려오면 3분의 1 던져라. 지금은 아까 조금 타이밍 한번 놓쳤다. 그러나 불었을 건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올라갔다 밀리면 여기서 매도 실패하면 이 반등시 매도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확 치고 내려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던져. 반등시 3매도 이놈. 아, 채팅 더 잘하려고 게이머 전용 키보드 살려고 했는데 배송 받아야 된답니다. 이제 오타 더 줄여 들것 같고 타자 연습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절반 던지고 지금 챙겼어요. 현대건설 던지라 소리 안 합니다. 주도주 군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 SDI. 3분의 1 던졌어요. 대우조선해양. 이거 떨어진다? 윗꼬리 달았죠? 다 왔죠? 살짝 던져, 살짝. 3 던져, 3. 세게 던지면 안 돼요. 우리가 내려가게 만듭니다. 호가에 보고. 세게 던지지만 살살살 던져, 3 던져. 세게 던지면 안 돼요. 대놓고 던지뿐은 밑으로 축축 처집니다. 우리가 주가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살짝 던져, 살짝.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7% 가까이 먹었잖아요. 그럼 됐죠. 살살 던집니다. 4분의 1 던집니다. 야, 채팅 나 안 봤는데. 야, 레이첼이 너 진짜 너 크게 될 수 있어. 진짜야. 농담 아니야. 내가 이거 못 봤거든. 채팅방도 안 봤어. 아까 여기 채팅 안 봤어. 이거 막 설명하고 있다가 이거 뚝 둘러봤는데 올손 깨진다고 이제 내가 던지라고 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우리 생방송 채팅방에는 5분 봉파라고 이야기한다. 얘가. 야. 참 불이 번쩍번쩍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은은하게 밑에 깔려있는 레이첼아 너 진짜 열심히 해라. 응? 그냥 좁은 생각에 쉽게 떠나지 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네 인생 바뀔 수 있다. 진짜다. 목표치 많고 왔거든 또. 그죠? 아, 목표치 많고 왔어. 그죠? 약간 슈팅이에요. 그냥 얼핏 봐도 여기 폭보다 여기 폭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윗꼬리 달고 까지면 뭐, 이건 뭐? 5일선 깨는 은봉, 장대 은봉 나오면 뭐? 주식시장 최후 탈출 팁 3라고요.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사자마자 6% 7% 먹었으면 됐지. 하루 만에. 적당히 던져 나갑니다. 36,000원 깨기 전까지는 조금 더 홀딩합니다. 이제 4분의 1 던졌으니까. 여기까지 홀딩. 야, 현대건설 간다야. 던지라 그럽니까? 안 던져. 시장 판단 정확한 거 아닙니까? 사 던졌고, 매도했고, 여기까지 지켜. 여기, 이탈하면 사 더 던져. 아이 됐어. 이건 글로 설명해야 되겠다. 360 36000 이탈 C 까지는 홀딩.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그럼. 간다. 현대건설 간다고. 갑니다. 가. 던지라 소리 안 했어. 셀트리온 절반만 던지고 들고 있습니다. 삼성 SDI 3분의 1만 던졌어요. 더 안 던진다 말했어요. 22만 여기 저점 이거 더 내립니다. 적당히 던졌기 때문에 이거 억울해. 자, 여기 안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크게 안 무너지고 있어요. 대우조선 해양. 자, 여기 깨지면 4분의 1 더 던집니다. 4분의 1은 챙겨놨어요. 요리 왔다 갔다 하다가 메롱하고 더 들어올리는 경우 있거든요. 못 쫓아가요. 그런 건 용서 안 합니다. 그냥 들고 갑니다. 오늘도 싫어요. 하나 있네. 평신. 뭐가 싫은데? 아이고, 사자마자 6% 7% 가는데 싫냐? 그렇게 살아라. 상관없어요. 좋아요도 27개 밖에 없네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53분 보고 계신데 회사 출근도 놓치고 아침에 1시간 넘게 방송하고 있는데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해요. 주말에 15시간 방송했습니다. 그죠? 8시간 방송했고 5시간 여러분들하고 즐기면서 클럽 방송했고요. 일요일날 또 밤에 또 3시간 넘게 했어요. 뛰어넘었어요. 현대건설은 62,800원 안 깨면 그냥 들고 갑니다. 현대건설 주력으로 들고 가고 있어요. 주력으로. 이거 쉽게 안 던집니다. 여기 안 깨고 여기 안 깨면 문제없어요. 여기 62,000원 안 깨면 홀딩. 현대건설 62,000원 안 깨면 홀딩. 더 들고 간다. 주력이다. 뭘 절반 매도했다고? 대우?
상관없어. 그냥 뭐 챙긴 거 적당히 들고 가면 되는 거지. 절반 남았잖아.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좀 남겨주고. 나도 여차하면 더 던질 거야. 상황 보고 좀 더 좀 더 쳐질 것 같거든. 자, 4 더 던져. 대우조선의 양 4 더 던져. 대우조선의 양 4 더 던져.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들어갑니다. 절반만 들어갑니다. 36,000원까지 일단 나머지는 홀딩. 먹은 거 차익 실현합니다. 셀트리온도 절반 차익 실현했어요. 현대건설 그냥 들고 갑니다. 주력입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쫙 뿌려놓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시원찮은 애들은 조금씩 줄여나가고요. 잘 가는 것들은 왔다 싶으면 조금씩 챙겨나가고요. 잘 갈 거, 더 갈 거, 남은 거는 들고 가는 겁니다. 퍼펙트 아닙니까? 퍼펙트. 오스템 임플란트. 자, 아까 살짜리 왔다. 그렇게 자, 영아, 다 했으면 오스템 임플란트 두 번째 매수 포인트 왔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못 산 사람들은 뭐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세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사가는 겁니다. 적당히. 야, SDI가 생각보다 좀 세게 밀리네. 왔다. 대우조선의 형이 좀 더 밀리네. 400은 1% 토해내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던져가지고 내려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볼까 안 볼까? 자, 대우조선 차익 실현한 거 오스템으로 적당히 실어 가세요. 대우조선 차익 실현한 거 오스템으로 적당히 실어 가는 거 상관없다. 이렇게 남겨주고. 자, 10개면 30만, 100개면 300만원, 1000개면 3000 아이가, 1000개, 1000개, 3000.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닌 건 맞아요. 그죠? 윗골이 달고 있으니까 던지는 겁니다. 전고점 인근까지. 그죠? 시간 없어요, 이제. 남북 경협, 등치 큰 애들은, 괜찮고, 밑에, 남북 경협이 아침에 비실비실했는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던졌어요. 이것도 판단 맞아 떨어졌어요. 안 던졌어, 남북 경협. 그죠? 현대건설, 가고 있습니다. 얼추 왔거든. 65,000. 첫 번째 장 왔거든요. 3 던져. 현대건설 3 던져. 현대건설 3만 던집니다. 그리고 5일선 안 깨면 홀딩입니다. 3분의 1만 청산합니다. 많이 안 던져. 이건 주력으로 들고 갈 겁니다.
일단 1차 목표치 어느 정도 왔어. 그리고 자, 팔아먹은 거 오스템에 살짝 실어 넣는 거 유효합니다. 아직까지 팔아먹은 거 오스템에 실어 넣는 거 유효. 시장 안 나빠요. 크게 안 나빠요. 시장 외국인 739억, 그리고 코스닥도 50억 삽니다. 밑으로 선물 때려도 밑으로 세게 안 빠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냥 그 자리 있어. 57분째 맞고 있습니다. 1시간째 맞고 있어요. 시장 밑으로 박살 안 낸다는 거 1시간째 맞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시장 상승세, 강한 상승세 중에, 영아 이건 쳐라. 시장 강한 상승세 중에 살짝 쉬어가고 싶어 하는 정도지. 외국인이 매수세 유지되는 한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여기 정도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외국인이 현물 매수세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선물 매도세는 그냥 세게 못 올라가도록 그냥 막아놓은 정도다. 이렇게 전달. 참, 토시 하나 안 들려. 와, 참, 미치겠다. 아니, 지금 채팅방에 날려주는데, 채팅이 되게 빠른가 봐요. 말한 그대로 날려주고 있어, 지금.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해외, 미국 선물 어떤지 한번 볼게요. 미국, 플러스, 아, 마이너스 0.14,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24, 양호, 그냥. 이건 걱정할 정도도 아닙니다. 양호, 해외 선물, 추가로 마이너스 1, 0.7, 뭐, 이렇게만 안 빠지면 별 문제 없어요. 미국 선물 양호. 날려줘. 미국 선물 양호. 크게 마이너스 뭐 8, 0.8, 마이너스 1, 이렇게 안 나가면 무리 없다. 그리고 나중에 4시, 아, 10시 반에 중국 잘 체크하셔라. 그리고 현물 매수세 외국인 계속 지속되는지 여부. 그리고 선물이 더 과하게 때리는데 지수가 출렁출렁하고 빠지면 조금 더 위험 관리하셔라. 아시겠죠?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K 이제 가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재밌죠? 딱딱하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딱딱해 하면 재미없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오전 8시 40분, 무슨 타임? 닥터K 타임. 저녁이 8시 40분, 공식적으로는 확정 못 짓습니다. 웬만하면 화요일, 목요일은 다 하려고 노력 중인데, 하겠다 해놓고 약속 못 지키면 싫으니까, 저녁에 8시 40분에 한번 유튜브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는지. 그러면 같이 동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시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옆에 종, 딸랑딸랑 수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인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입니다. 공식 후원하고 싶으시면 슈퍼챗으로 닥터케인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나올 때 스킵하면 2천원, 3천원밖에 못 벌어요. 목 터지게 하고 있는데요. 그죠? 1시간째 하고 있는데. 그죠? 자, 그리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뵙도록 하죠. 한번 쳐놓네요.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